봐봐. 감사합니다. 아니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대충 모양새가 돼가네. 저, 앉으세요, 사장님. 저, 네. 이쪽으로. 마실 거 갖다 드릴까요? 아, 됐어. 자, 사장님,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. 이은혜요,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. 누굴 도와주려고 투자한 게 아니고 돈 더 벌려고 투자한 거야. 감자탕집 하나 더 내고 싶었는데 마침 믿고 맡길 수 있는 미선 씨하고 파블로가 한다길래 투자한 거지. 열심히 장사해서 사장님 돈 많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. 나 얼른 돈 벌어주고 그 다음부터 두 사람 가게니까 두 사람도 돈 많이 벌라고. 네, 사장님. 맛있어. 어떻게 된 거야? 난 요술공주잖아. 밥 좀 주지.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. 우리의 행복한 약혼식을 위하여. 위하여. 감자탕집에 일하러 왔을 때 문 앞에서 정말 몇 번 망설였는지 몰라요. 면접 볼 때 사장님한테 일 잘하면 시급 올려주실 거죠? 그랬는데 아, 이렇게 진짜 감자탕집을 운영하게 되다니. 다 파블로 씨 덕분이에요? 아니에요. 파블로 씨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. 그래도 미성 씨가 있어서 이루어진 거예요. 미성 씨가 아니었으면 외국에서 온 나를 사장님이 어떻게 믿었겠어요? 그래도 실력은 파블로 씨를 더 믿었을걸요? 여보세요? 엄마 저예요.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. 내일 모레 문 열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엄마 좀만 기다리세요. 곧 보여드릴게요. 저녁 먹고 가요.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. 내일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. 그럼 저녁 어떻게 해요? 밥 굶으면 안 돼요. 걱정하지 말아요. 집에 가면 먹을 거 있어요. 그러면 내일 아침에 와서 아침 먹고 같이 가요. 알았어요. 어서 들어가요. 빨리 가서 푹 쉬어요. 네.